안녕하세요. 저는 엑시오스에서 알테라 FA를 하고 있는 정지원 차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알테라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 FPGA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알테라의 최신 디바이스인 SoC FPG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penCL과 OpenCV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알테라의 OpenCL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트레이싱 데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SoC FPGA 같은 FPGA에 CPU가 내장되어 있거나 소프트 코어로 디자인하는 제품군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웨비나의 시청 대상이 되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이런 제품군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바탕이 되는 내용이기에 알트라사에 대한 소개와 FPGA에 대한 소개, 그리고 SoC FPGA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라사는 PLD 제품군,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좌측으로부터 맥스 시리즈, 아리아 시리즈, 사이클론 시리즈, 스트라티스 시리즈라는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GA 제품 특성상 사용자 디자인이 프로그래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툴인 쿼터스 및 DSP 빌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OpenCL SDK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그럼 FPGA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FPGA란 무엇일까요?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약자로서 쉽게 말씀드려 프로그래밍 가능한 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AP나 MCU, 예를 들어 SD사나 TI사 등에서 판매되는 칩들은 칩 자체가 이미 디자인되어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오직 CPU 코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셋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FPGA는 사용자가 논리적인 소자 수준에서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AND, OR 게이트부터 복잡한 CPU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시면 로직 엘리멘트로 불리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 회로를 여러 개 묶어서 LAB라는 형태로 만듭니다. LAB 형태는 다시 칩 상태에 배열이 되는데 이 LAB 사이에는 인터커넥터가 존재하여 각각의 LAB를 논리적인 연결을 도와줍니다. 로직 엘리멘터를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본 그림과 같습니다. SRAM을 구성된 룩업 테이블이 있고 사용자는 4개에서 뭐 8개 정도의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 회로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입력을 받는 조건에 따라서 출력 값을 어떤 값으로 출력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시는 것들이 룩업 테이블입니다. FPGA를 시스템 디자이너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FPGA는 무수히 많은 로직 엘리멘트들과 내장된 고속 메모리, DDR 메모리 같은 외장 메모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모리 컨트롤러, DSP 블럭, 그리고 고속의 시리얼 전송을 위한 트랜시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성이 극대화되며 확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직 엘리멘트들은 FPGA 다이상에 무수히 많이 여러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를 프로그래머블 라우팅 스위치가 가로지르면서 각각의 논리 회로를 이어줍니다. 예. 방금 전 말씀드린 FPGA가 가지는 변결성과 확장성에 대해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이해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서버에서 이더넷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 특정 처리를 하는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부 서버에서 이더넷을 통해 패킷이 수신되면 사용자가 정의한 IO로 수신이 되겠습니다. IO에게 수신되면 인터널 로직으로 내용이 전파가 되는데 사용자가 디자인한 로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한 유저 로직에서 실제적인 어떤 패킷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사용자가 정의한 IO로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별도로 그러니까 패러럴하게 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를 동일한 FPGA 칩에서 동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직접 구현한 혹은 서드 파티를 통해서
구입한 비디오 프로세싱 IP를 통해 처리된 데이터는 PCI 익스프레스나 여타의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 통해서 외부의 디바이스로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PGA는 태생부터 병렬 처리가 가능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OpenCL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FPG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기초로 FPGA가 가지는 특장점을 일반적인 프로세서와 ASIC이나 ASP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일반적인 제너럴 프로세서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MCU나 AP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좋은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파워 소모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프로세서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이제 효율성이 되겠죠. 우측에 보시는 것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특화된 칩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확장성과 유연성이겠죠. 확장성과 효율성, 그러니까 제너럴 프로세서가 가지는 확장성,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칩들이 가지는 효율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SoC PLD, 그러니까 SoC FPGA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동시에 가능한 칩이 바로 SoC FPGA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제품이 바로 SoC FPGA인데요. 유연한 하드웨어 설계가 가능한 FPGA와 업계 표준화할 수 있는 암코어를 내장함으로써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수용한 디바이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SoC FPGA가 시스템 설계 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CPU 파워만으로도 4600 드라이스톤 밉스가 1.8W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CPU와 FPGA가 분리되어 있던 환경에서 원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사이에 CPU와 FPGA 간의 어떤 인터커넥트 속도가 최대 125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칩에서 원칩으로 구성이 되니 파워 소모와 보드 사이즈, 그 다음에 시스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팬입니다. 일반적으로 MCU 제품군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단종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5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라는 15년 정도의 평균적인 라이프 스팬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단종에 따른 수급 문제 및 코드 변경을 위한 자원 낭비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oC FPGA는 같은 다이상에 설계되어 있지만 별도의 전원과 별도의 클럭을 수용합니다. 물론 클럭의 경우 FPGA와 CPU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SoC FPGA를 본다면 완전히 CPU처럼 동작하는 것이며 FPGA 엔지니어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FPGA처럼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독립적인 부팅, 컴피레이션이 가능한 구조와 CPU가 리셋되더라도 FPGA는 프로그래밍 된 디자인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PU와 FPGA는 각각 독립적인 메모리를 연결하여 독립적으로 사용을 가능하며 또한 반대로 각각의 어떤 메모리를 서로 간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CPU와 FPGA 간의 메모리를 공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침범 문제에 대해서도 메모리 컨트롤러 레벨에서 프로텍션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알테라는 현재 28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는 5 시리즈 FPGA의 SoC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군은 로직 사이즈별로 패밀리를 구별하며 추가적인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 유무 혹은 PCI 익스프레스 유무, 트랜시버 용량 등에 의해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곧 20나노와 인텔의 14나노 핀팩 공정으로 제조되는 아리아 시리즈와 스트라틱스 10 시리즈는 보다 빠른 CPU 클럭을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스트라틱스 시리즈는 64비트 A53 CPU가 내장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알테라는 기존의 FPGA 관련된 연구소 외에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특화된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분들께 보다 다양한 인베디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알테라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oC FPGA가 가지는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드리면서 알고리즘 처리를 위해 어떤 기능들이 SoC FPGA에서 제공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oC FPGA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된 프로세서는 듀얼코어 ARM Cortex A9의 MP 코어 아키텍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에 따라서는 저가형 제품군을 위해서 싱글코어 제품군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GA와 HPS, 그러니까 CPU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SRAM 컨트롤러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DDR3, DDR3L, DDR2, LPDDR2까지 지원해 드리고, 내장된 ECC 컨트롤러가 있어서 ECC 검출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CPU와 ALTA라는 이 부분은 HPS라 부르는데, HPS와 FPGA 간의 고속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에서 HPS라 불리는 영역은 지금 보시는 그림만 봐서는 일반적인 어떤 그 SD사나 TI사 혹은 뭐 프리스케일에서 나오는 CPU군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일반적인 CPU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들이 FPGA 포션이라 불리는 FPGA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FPGA 디자이너 분들께서 실제적인 어떤 디자인을 하시거나 혹은 뒤에 말씀드린 OpenCL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CPU와 SoC FPGA를 구별할 수 있는 특화된 어떤 디바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붉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FPGA와 HPS 간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Shared Multiport DDR SRAM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FPGA가 만들어낸 어떤 데이터를 CPU가 직접적으로 바로 리드라이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PS to FPGA 브릿지, FPGA to HPS 브릿지라는 AXI 브릿지를 동시에 제공해 드립니다. FPGA 엔지니어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세 가지만 저희 측으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SoC FPGA를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RM 코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 엑셀레이션 하는 구조가 네온과 FPU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HPS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HPS의 내부 버스 결선을 간략하게 도식한 그림입니다. 본 그림을 보시면은 HPS 내부의 CPU 영역과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 데스랜 컨트롤러가 어떻게 결선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PGA와 HPS 간에 어떻게 브릿지가 이루어져 있으며 얼마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CPU가 혹은 이더넷 USB 디바이스가 FPGA 영역을 액세스하려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HPS to FPGA라는 브릿지인데 이 브릿지가 제공해드리는 스피드는 최대 64Gbps 혹은 사이클론 시리즈는 52Gbps의 어떤 처리 속도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대로 FPGA에서 HPS에 있는 메모리나 혹은 디바이스를 접근하려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FPGA to HPS라는 버스인데요. 이 버스를 사용하면은 최대 64Gbps 혹은 사이클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1Gbps의 성능으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디바이스들, 이더넷이라든지 USB, 프래시 컨트롤러도 동일하게 고속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아리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사이클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2기가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HPS에 연결된 DDR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최대 아리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28Gbps와 사이클론 시리즈는 100Gbps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MCU가 DDR 메모리를 액세스하려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64비트 폭을 가지며 최대 100Gbps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HPS에 연결되는 DDR 메모리 같은 경우에 아리아 시리즈는 533, 사이클론 시리즈는 400MHz까지 지원이 됩니다. SoC FPGA 디바이스는 ACP라고 불리는 코어런시 메모리 쉐어링을 할수 있는 특별한 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단 ACP 설명드리기 전에 DMA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DMA는 메모리 혹은 디바이스 투 메모리가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더넷 패킷이 수신된다고 예를 가정한다면은 이더넷 패킷이 수신되었을 때 이더넷 맥에 내장되어 있는 DMA를 통해서 특정 메모리에다 카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가 끝나면은 이더넷 맥은 인터럽트 통해서 CPU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그 CPU는 그 시점에서 다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패킷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레이텐시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ACP는 일반적인 DMA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L2 캐시에 바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라 SoC 같은 경우에는 이 ACP 포트를 SD 커넥터에 물려 있는 마스터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PGA에서 생성된 마스터 혹은 이더넷 맥, USB 디바이스들도 동시에 ACP 포트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BS에 내장된 DDR 컨트롤러는 여러 마스터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MCU, S3 인터커넥트, N3 인터커넥트라고 한다면은 S3 인터커넥트에 물려있는 이더넷 맥이라든지 USB 디바이스가 되겠죠. 혹은 FPGA단에서 설계되어 있는 마스터 블럭이 동시에 같은 메모리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아비트레이션 해주는 블럭입니다. 이 블럭을 통해서 CPU와 그다음에 FPGA 로직 혹은 이더넷 맥이라든지 USB 같은 디바이스들이 적절하게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저희들의 포트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건 사용자가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HPS와 FPGA 그리고 HPS 내부의 MCU로 불리는 CPU 파트와 다른 여타의 페리페럴들이 어떻게 결성되어 있고 얼마만큼의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이동시키느냐, 어떻게 빨리 카피하느냐 내용들이 중점이 되었다면은 이제 데이터를 얼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데이터에 대해서 얼만큼 빨리 연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네온이라 불리는 SIMD 엔진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SIMD 엔진이라는 것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같은 연산을 하는 엔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더하기 연산을 한다든지 16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빼기를 한다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디오 데이터라든지 보이스 신호 같은 경우에 스트림하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상호 의선성이 없다면은 동시에 16개가 한 사이클 내에서 처리가 되므로 보다 빨리 처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네온을 사용하시는 것도 일반적인 어떤 알고리즘 처리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SoC FPGA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어떻게 개발을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스템 디자인 플로우, 그러니까 SoC FPGA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좌측에 보시는 어떤 흐름이 FPGA 디자인 플로우고요. 우측에 보시는 흐름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플로우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일반적인 어떤 디자인 플로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디자인하셨던 플로우와 크게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추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 FPGA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QSYS라는 툴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QSYS라는 툴은 툴의 이름이자 버스의 이름이자 그다음에 환경의 이름입니다. QSYS는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IP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P들을 인테그레이션할 때 제공되는 어떤 버스들이 기본적으로 알테라 전통적인 아발론 버스와 암에서 제공되는 암바의 AXI 버스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 형태를 사용하시든 간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 특히 아발론 버스 같은 경우에는 AXI 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디자인 플로상에서 일반적인 어떤 CPU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핸드오프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핸드오프 파일이 있는데요. QCS에서 디자인되는 HPS의 어떤 그 구성을 이 핸드오프로 만든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자인분께 넘겨주시면은 소프트웨어 디자인분께서는 프리로더라는 걸 만듭니다. 이 프리로더는 뭐 PLL 세팅이라든지 SRAM 세팅, 핀 막스를 세팅을 잡아주는 기초적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께서는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십니다. 엔지니어분께서 예를 들면은 FPGA 엔지니어분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초기에 핸드오프 파일을 넘겨주시는 과정 한 번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칩에서 소프트웨어와 FPGA를 동시에 러닝한 다음에 디버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알테라는 보다 쉽게 디버깅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부분을 FPGA 어댑티브 디버깅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테라는 업계 최초로 FPGA 어댑티브 디버깅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FPGA 어댑티브 디버깅 기능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CPU가 동작 중에 현재 FPGA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특정 조건일 때 예를 들면은 CPU가 특정 조건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을 때 현재 FPGA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과 반대로 FPGA가 어떤 트리거 조건을 만들어서 CPU를 할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상호간의 디버깅이 가능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크로스 트리거링 혹은 FPGA 어댑티브 디버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개발하실 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비트 연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 비트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용자분께서 계산을 하셔서 어떤 특정 비트 값이 바뀌면은 침집 준수 표현했을 때 어떤 값이다 표시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CMSIS라는 불리는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ARM DS5라 불리는 저희들 개발 툴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서 사용자분들께서는 자동으로 그 부분들을 비트 연산을 할수 있는 보다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테라 SoC FPGA는 한 실리콘 다이상 패키지상에 ARM 영역과 FPGA 영역이 있습니다. 이 ARM 영역과 FPGA 영역을 디버깅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좌측에 보이시는 ARM사의 D스트림이나 뭐 J링크나 이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디버깅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USB 블래스터를 통해서 FPGA 영역을 디버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ARM DS5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알테라에서 제공해드리는 저가의 JTAG 컨트롤러인 USB 블래스터를 통해서 CPU와 FPGA를 동시에 디버깅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USB 블래스터 이툴 하나 가지고 알테라 SoC에 내장된 ARM과 FPGA가 동시에 디버깅 가능하십니다. SoC FPGA가 제공하는 OS들의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리눅스라든지 VXWorks, 마이크로시OS, 그 다음에 스레드X, 윈드리버의 리눅스, 그 다음에 QNX.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OS들은 저희들이 다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라는 로켓보드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알테라 SoC FPGA로 구현되어 있는 레퍼런스 키트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알테라 오픈시 SD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시에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세미나의 가장 큰 주제인 알고리즘 어떻게 엑셀레이션 할 건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업계에서 시도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왜 오픈시엘이 태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CPU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게 GPU,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가 됩니다. 좌측에서 이 화살표가 위치한 위치를 보시면은 프로그래머빌리티, 그러니까 웬만큼 그 확장성과 유연성이 가능한 부분이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CPU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해서는
좋은 걸 가지고 있죠.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싱글 코어 CPU로 알고리즘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들이 C나 C++ 혹은 어셈블러로 작성해서 알고리즘을 가속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싱글 코어 CPU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알고리즘 코드를 옵티마이즈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CPU 클럭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CPU 클럭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에는 발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밴더들은 동일한 코어를 한 패키지 다 이상에 2개 혹은 4개, 뭐 8개를 내장하여 동시에 스레드 형식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커런트한 어떤 CPU 제품군들이 대부분 멀티코어 제품군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어떤 GPU, GPU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말씀드릴 때 어떻게 보면 GPU, GPU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CPU의 어떤 그 로드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로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프로더의 가장 첫 번째 어떤 시도는 CPU가 프레임워크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그린 것을 그래픽카드가 대신해주는 역할이죠. 일반적으로 2D 엑셀레이터, 뭐 3D 엑셀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엔비디아에서 소개되는 CUDA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CUDA라는 개념은 기존의 그 2D 엑셀레이터나 3D 엑셀레이터를 하면서 구현되는 어떤 그 연산이 대부분 부동소수점 연산과 백터지 연산이었습니다. 이런 연산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일반적인 그래픽 처리 외에 다른 방향에서 알고리즘 가속이 이용해보자는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CUDA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엔비디아의 CUD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어떤 그 칩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디바이스, 여러 컴퓨팅 가능한 디바이스에 그 공용화시키자는 어떤 노력이 애플에 의해서 최초로 발제가 되었고 그 부분을 크로노스 그룹이 관리하면서 표준화시킨 것들이 오픈CL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기종간,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한 어떤 그 칩들 간에 여러 칩들 간에 동일한 코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념들을 정의한 게 오픈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당연히 GPU, GPU, 일반적인 어떤 특화된 칩이다 보니 성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빌리티, 그러니까 웬만큼 생산성 있게 개발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픈CL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PGA가 이런 어떤 병렬 프로그램 환경에 어떤 부분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에서 보시면은 이 행은 CPU, 그 다음에 DSP, GPU, FPGA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특화된 칩들이죠. 보시면 CPU는 General Processor고요. GPU는 특화된 칩입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칩이죠. DSP도 당연히 제너럴 프로세스에 속합니다만은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게 특화된 칩입니다. 그리고 FPGA가 있습니다. 이럴 때 CPU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로우 레이텐시 부분. 물론 이 로우 레이텐시라는 부분은 FPGA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그 구현에서 봤을 때 로우 레이텐시 부분에 좀 더 특화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떤 컨트롤 컴퓨트 인텐시브라고 해서 아무래도 순차적인 어떤 연산에 좀 더 유리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SP 블록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에 굉장히 어떤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SP 연산의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특화된 칩이다 보니 파워 소모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SIMD, 네온에서 보시다시피 싱글 인스턴션 멀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PGA를 살펴보시면은 FPGA 같은 경우에는 SPMD, SIMD,
그리고 인텔 연산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트라 FPGA에서 추후에 발표될 아리아 1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성능의 DSP를 내장함으로써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대해서도 좀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떤 디바이스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PGPU를 사용하셨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일반적으로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슈퍼컴퓨팅이라고 클러스터링을 엮어서 만드는 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쪽에서 말씀하시는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쪽이 있습니다. LLT 같은 뭐 로우 레이텐시 트레이딩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지 메디컬 쪽에 초음파 같은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현재 오픈CL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사용하셔서 오픈CL을 통해서 어떤 처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도 마이닝에 대해서도 뭐 오픈CL을 사용하신다든지 하는 어프로치가 있으시죠. 이 부분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보시면은 프로그래머 분, 흔히 얘기하시는 소프트 엔지니어 분들이 됩니다. 이 소프트 엔지니어 분들이 쿠다라든지 오픈CL을 사용해서 디자인하시게 되죠. 보시면은 그 스루풋과 레이턴시, 그 다음에 파워 소모 면에서 제약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일반적 GPU, GPU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플로팅 연산이다 보니 더블 프리시전,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산의 단위를 삼고 있고요. 장점으로 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엔지니어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쿠다라든지 오픈CL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어떤 그 코딩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네온 같은 경우에도 또 동일하게 코딩 스타일이 있어서 그 코딩 스타일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테라 같은 경우에 직접 현재 바로 오픈CL SDK 사용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알테라 SoC FPGA뿐만 아니라 알테라의 일반적인 어떤 그 FPGA 사용해서 오픈CL을 바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DSP 혹은 인베디드 쪽그 칩을 살펴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오토모티브나 인더스트리얼, 뭐 모터제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예를 들면은 FFT라든지 이동통신 쪽에서 사용하시는 뭐 그런 어떤 알고리즘, 뭐 DPD, 뭐 FF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DSP 블록을 사용하신다든지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아까와 같이 어떤 주 디자이너 분들은 이런 어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뭐 인베디드 프로그래머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인 소프트 엔지니어 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 툴은 D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컴포저 CCS라 불리는 툴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DSP 같은 경우에 개발 환경이 따로 있고 그 환경에 그 특화 종속되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테라 FPGA로 현재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SoC FPGA 사용해서 가능하신 부분들도 같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FPGA를 사용해서 FPGA에서 어떤 Verilog라든지 VHDL 같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사용해서 디자인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 흔히 말하는 FPGA 엔지니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만드시는데요. 성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고성능을 가지지만 아무래도 어떤 생성적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명기는 지금 HLS로 되어 있지만 이름은 뭐 HLD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현재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비단 C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특정 예를 들면은 FFT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소바이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디자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어떤 개발 방법론, 예를 들면은 뭐 C라든지 혹은 DSP에서 사용되는 어떤 DSP 개발 툴이라든지 개발 툴에 종속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FG 같은 경우에는 베릴로그라든지 VHDL 같은 어떤 전혀 C와 전혀 별개의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OpenCL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FPGA가 어떻게 디자인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조금 생경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기존의 FPGA 엔지니어 분들께서 OpenCL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FPGA 디자인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HDL이라 불리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대표적으로 이제 VHDL이나 베릴로그가 됩니다. 이 VHDL이나 베릴로그를 통해서 디자인하시고 그게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회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통적인 어떤 FPGA 디자인 플로우상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먼저 명세를 잡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구성이 된 스케미틱이나 혹은 RTA 코딩, 그러니까 베릴로그나 VHDL 코딩이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QCIS 디자인이나 뭐 DSP 빌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 엔티티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OpenCL을 통해서 디자인 엔티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을 OpenCL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꾸민 다음에 합성 과정을 거치고 P&R 과정을 거쳐서 실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FPGA 디자인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FPGA 디자이너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이 부분들이 전통적인 FPGA 디자이너 분들은 스케매틱 디자인이라든지 RTA 코딩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QCIS를 통해서 DSP 빌더라든지 혹은 OpenCL을 사용해서 하드웨어적인 엔티티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구성은 일반적인 어떤 그 FPGA 디자인 플로우와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주목하실 만한 점은 OpenCL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디자인 엔티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후에 뭐 타이밍 아날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FPGA 디자인 플로우와 동일하고요. 퍼포먼스를 늘린다고 했을 때 가장 키가 되는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아무래도 스루풋과 그다음 레이턴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루풋은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당연히 레이턴시는 당연히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게 성능을 늘리는 가장 키가 되겠죠. 그럴 때 좌측에 보시는 어떤 화면 등에 보시면은 스루풋을 늘린다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로 패럴리즘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데이터를 그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 스루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보시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루프 언롤링이라든지 아니면 SPMD, SMT 같은 혹은 SIMD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FPGA 속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퀵 데이터 액세스,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어떤 접근을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얼만큼 빨리 무빙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데 가장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CPU는 패럴리즘도 강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SMT에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SIM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존재하죠. FPGA는 당연히 SIMD, SM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플렉시블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FPGA가 또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메모리 컨트롤러 혹은 온칩 메모리, 그러니까 패키지 단위상에 올라가 있는 온칩 메모리를 통해서 고성능의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SOC FPGA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ACP 포트를 사용해서 그 메모리 코어런시 부분을 맞춤으로써 좀 더 고성능의
그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G, SoC, 특히 SoC FG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의 요구사항, 스루풋을 늘리고 레이턴시 줄일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SoC FG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FPGA가 이 다양하게 컨피그레이션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레이턴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스루풋을 맥시마이즈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프로세서라 불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이제 디자인하시게 되는데 이 디자인하시는 것들을 일반적인 베릴로그나 VGA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CL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CL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픈CL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L은 오픈 컴퓨팅 랭귀지의 약자로서 애플에서 이기종 간의 어떤 그 표준화된 패러럴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킨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처음 발제를 하고 크로노스그룹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보이시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호스트 사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파란색 그림이 디바이스 사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호스트 사이드에서 어떤 일련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디바이스 사이드에 넘겨주고 디바이스가 연산을 취한 다음에 연산된 결과값을 호스트 사이드에 다시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든 밑에 보시다시피 인텔이든 엔비디아든 아니면 저희 알테라의 뭐 스타틱스든 뭐 SoC 디바이스 사용하시든 간에 동일하게 코드를 구성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표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의 어떤 랭귀지가 아닌 API 수준에서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제공이 되는 표준화된 어떤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멤버 중에 가장 키 멤버 중 하나고요. 애플이 처음에 어떤 이 오픈CL을 제청했을 때 바로 같이 팔로우업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테라가 오픈CL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라는 2010년부터 오픈CL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토론토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기본적인 어떤 그 컨셉 단계의 제품을 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EAP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몇 메이저 커스터머들한테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팅 2012년 학술 대회에서 데모를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 첫 번째 어떤 퍼블릭 버전을 릴리즈하였습니다. 그래서 OpenCL이 보시면은 크로노스 그룹에서 OpenCL 컨퍼먼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그 일종의 호환성 테스트인데요. 알테라의 OpenCL SDK는 8500가지의 정도의 그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딩을 하시든 OpenCL 사용하시든 그대로 사용하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 간략하게 오픈CL 어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오픈CL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호스트 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게 컴퓨팅 유닛 사이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호스트 사이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처리를 원하는 데이터를 컴퓨터 유닛에 넘겨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시간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순차적인 시퀀셜한 어떤 알고리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럴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이 컴퓨터 유닛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사용 예를 보시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이 보통 이제 한 PC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 CPU, 팬 밑에 달려있는 CPU가 호스트가 됩니다. 호스트고 그 다음에 이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연결되는 이 그래픽 카드, ATI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이 컴퓨터 유닛이 됩니다. 이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스타틱스 시리즈, FG 스타틱스 시리즈도 PCI 익스프레스도 물려서 일반적인 어떤
표준적인 OpenSea의 사용 모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들은 여기에서 호스트 CPU가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길 원하면은 이 PC 익스프레스 통해서 이 디바이스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디바이스는 컴퓨터 유닛을 통해서 데이터가 처리되면은 그 결과값을 다시 PC 익스프레스 통해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SoC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최대 125기가짜리 인터커넥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스트 영역은 인텔 CPU가 아닌 ARM, 코텍스 A9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 그래픽 카드의 어떤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FPGA의 다이상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FPGA에서 OpenSea를 구현하신다고 하면은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어떤 형태의 컴퓨터 유닛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픽 카드에서 구현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가 가지는 어떤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칩인 특성상 픽스드 된 어떤 그 컴퓨터 유닛을 가지게 되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모양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ATI 그래픽 카드의 사용자가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픽 칩셋을 하나 더이 보드상에 설계를 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불가능하죠. 하지만 FPGA는 기본적으로 보드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같은 PC 익스프레스 슬롯상에 2개 이상의 스트라틱스 FPGA를 실장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성능의 극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코딩 레벨에서 그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좌측에 보시는 게 호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텔 CPU에서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메인으로 시작이 되고, 예, 그래서 그 호출하는 데이터를 무빙하고 호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다시 들고 오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사이드에 파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커널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뭐 OS의 커널이 아니고 OpenSea에서는 하나의 알고리즘 단위를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커널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C 랭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에 접근하는 어떤 이렇게 접근하는 그 방식이 있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글로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내가 원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하기 연산이죠. 더하기 연산을 해서 다시 결과값을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연산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응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제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호스트 사이드, 인텔 CPU에서 동작하는 호스트 사이드는 처음에 연산을 원하는 데이터를 뭐 파일이든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드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 PC 익스프레스 통해서 이쪽 램,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FPGA 주변에 있는 램에 전송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CLinQ write buffer라는 함수고요. 그 함수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고 여기에 CLinQ end range라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커널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커널이 수행되고 그 결과값을 다시 리드 버퍼라는 함수를 통해서 PC 익스프레스 통해서 들고 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소스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간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커널 코드는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에서 일정 부분 검증을 하고 내가 FPGA상에서 성능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FPGA를 직접 설계하실 필요 없이 미리 보다 저렴한 가격인 그래픽 카드에서 성능의 어떤 그 검증을 끝내신 다음에 코드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 FPGA상에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SoC FPGA를 예를 들면은 이 코드도 그대로 ARM에서 동작을 하고요. ARM 코드에서 동작을 하고 이 부분도 SoC FPGA에 있는 FPGA 파트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변경점 없이 동일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기존의
오픈CL, 다른 오픈CL하고 어떤 처리 구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이 부분이, 요 부분이 SDK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벨로그, 뭐, 코타스라 불리는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떤 SDK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현재도 뭐, 알테라뿐만 아니라 ATI, 혹뭐 인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밴드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틀린데, 저희들은 좀더 틀린 게이 부분들이 코타스라는 툴을 통해서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FG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전원을 넣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어떤 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디자인 된다는 자체를 초기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넣어주는 부분들이 이 코타스라는 툴을 통해서 디자인되는 어떤 AVCX라는 파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플로우, 사용자가 만들어낸 어떤 디자인을 적용하는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이 .cl 파일이 이제 커널 파일,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런 코드가, 커널 코드를 이제 보통 .cl 파일로 저희들이 확장명을 주고 프로그램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AOC라 불리는 오프라인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러가 시작되면은 AOCX라고 불리는 실제 이 FJ 바이너리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이너리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실제 로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딩 과정을 끝내시게 되면은 실제 OpenCL이 구성이 가능하신 부분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OpenCL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SOC나 FG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좌측에 보시는 게 레퍼런스 디자인, 저희들이 이제 알테라에서 적용된 레퍼런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로 주식시장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어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오프라든지 뭐 이런 트레이딩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로우 레이텐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스루풋은 작지만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FG로서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간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키텍처 상에서 여기 보시면 텐지 UDP라는 어떤 IP들이 있습니다. 로직으로 구현된 IP인데요. 이게 서드 파티 통해서 적용되는 어떤 I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DP 패킷을 굉장히 고속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UDP 패킷을 CPU가 처리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더는 맥에서, 네트워크 하드에서 왔을 때 CPU가 일일이 네트워크 스택을 뭐 이더넷 프레임부터 까고, 그 다음에 뭐 IP 프레임 까고, 뭐 UDP 프레임 까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시퀀셜한 과정을 거치죠. 그렇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FG를 사용하신다면은 텐지 UDP라는 IP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 10배 이상의 어떤 성능의 이득을 보시면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랬을 때 UDP 패킷이 왔을 때 OpenCL 커널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때뭐 판단을 내리는 조건에 대해서 OpenCL로 처리하고 다시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HPC,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좀더 많은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냥 스루풋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OpenCL이 이렇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구성은 보시면은 이렇게 PCI Express로 네트워크 일반적인 어떤 카드처럼 PC에 물려지고, 그 다음에 뭐 DML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버스트하게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OpenCL 커널을 통해서 패러럴하게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라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GPU를 사용해서도 구현 가능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 IP 수준에서 UDP 구현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FG만 사용 가능하신 부분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SoC FPGA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더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GPU, GPU가 하지 못하는 알테라의 SoC FPGA만 사용 가능하신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알테라의 오픈쉘이 가진 어떤 장점은 칩 레벨에서 오픈쉘 칩을 스스로 디자인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디바이스,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들을 한때 묶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다양한 메모리, DDR 메모리 혹은 QDR 메모리 그리고 텐지 이더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려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스트 사이드는 PCI 익스프레스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알테라에서 이제 제공되는 IP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설계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라는 다양한 메모리 디바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시퀀셜한 럭세스에는 강한 게 DDR 메모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 조밀하게 구성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한다면은 랜덤하게 럭세스 해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통 QDR 메모리인데요. QDR 메모리도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모리를 사용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채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채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픈쉘 커널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패스를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널 to 커널에 IO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오픈쉘은 보시다시피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데이터를 자기가 가진 메모리에서 다시 오픈쉘이 가지고 있는 그 오픈쉘의 메모리로 이동하는 데이터 무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더넷 맥이 이더넷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쉘 카드가 있을 때 PCI-Express로 두 개의 카드가 있을 때 호스트 CPU는 이더넷 맥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카피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CI-Express 이 버스 구간 자체가 버틀넥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데이터가 CPU가 전혀 관여를 안 한다, 호스트 사이드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커널 to 커널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커널이 처리가 되고 나면은 다음 커널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스트는 초기화만 해주고 내장된 이더넷 맥을 통해서 들어온 패킷을 첫 번째 커널이 처리하고 다음 채널로 넘겨주고 다음 채널에서 다시 어떤 특정 알고리즘 처리하고 그 다음 다음 채널에서 어떤 특정 알고리즘 처리하고 이런 어떤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CPU가 가져올 수 있는 레이텐시 문제라든지 버틀넥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성능이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쉘 채널이라는 개념은 알테라만이 현재 가능하고요. 유연한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GPU, GPU를 사용하셨을 때, 혹은 뭐 다른 어떤 AP 칩을 사용하셨을 때, 아무래도 하드엔드하게 디자인된 칩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커스터머 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기능을 넣기가 힘드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테라 오픈쉘은 커스텀 보드를 지원해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오픈쉘과 어떤 원하시는 어떤 특정 로직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발론 MM 버스라고 불리는 혹은 아발론 ST라고 불리는 저희들 표준적인 어떤 버스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 형태를 사용하시면은 보다 쉽게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인 OpenCL C4.0 같은 경우에는 EFI라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FI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오픈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LU 덩어리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연산 덩어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뭐 이런 사치 연산이라든지 이런 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 연산을 한다고 쳤을 때, 비트 수합을다가 한다고 쳤을 때, CPU로 비트 연산을 한다, ALU 덩어리로 비트 연산을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사이클이 소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씩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RTL 랭귀지, 그러니까 베릴로그나 뷰질로 하신다면은 흔히 말하는 컨비네이션 로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컨비네이션 로직으로 비트 수합을 하는 걸 만들어낸다면은 보통 한 사이클 안에 그 연산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특화된 어떤 명령 셋을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VHDL 언어로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알테라 같은 경우에 EFI라는 어떤 기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커널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커널 함수에서 수행될, 호출이 될 하나의 모듈을 하나 만듭니다. RTL 랭귀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베릴로그로 만들었죠. 베릴로그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EFI 스펙이란 XML 파일을 만드시고요. 이거를 이제 컴파일러한테 같이 넘겨주시게 되면은 OpenGL 함수에서 바로 펑션을 호출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가 알고리즘의 어떤 처리 속도 향상에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알테라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ICD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그 컴퓨팅 유닛 디바이스들, 이런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 해드리는 기능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OpenCL과 FPGA 사용했을 때 어떤 그 장점, 어떤 이익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GPU, GPU와 비교했을 때는 퍼포먼스 퍼 와트, 그러니까 전력 소모 대비 퍼포먼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성능을 나타내는 뭐 그 GPU, GPU와 저희들 FPGA라도 비교했을 때 전력 소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10분의 1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가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GPU, GPU나 CPU들은 어떤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은 동작 클럭 속도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FPG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동작 클럭 속도가 200에서 250메가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동일한 어떤 연산들을 패러럴하게 풀므로써 동작 속도가 높지 않더라도 동일한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작 속도가 낮다 보니 당연히 저희 전력 소모 면에서도 유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FPGA 디자인 플로우, 그러니까 뭐 주로 대부분이 HDL 랭귀지 혹은 스케미틱으로 그리는 것들에서 OpenCL을 사용으로써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이 그 2012년도에 알테라 본사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다른 유수의 회사와 코업을 하면서 OpenCL을 갖다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HDL로 작성했을 때는 보통 6개월 정도 개발 기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OpenCL을 사용했을 때는 1개월 안에 어떤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어떤 얘기겠죠. C로 작성하시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HDL로 작성하시는 것들. 또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영상 처리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C로 어떤 그 알고리즘 검증을 끝내신 다음에 그걸 다시 HDL로 컨버전 하셔서 FPGA에서 검증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근데 만약에 OpenCL로 작성하시게 된다면은 OpenCL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는 거의 동일한 코드가 동작을 하므로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서 어떤 알고리즘 거치신 다음에 그걸 검증을 끝내시고 바로 그 코드 그대로 거의 수정 없이 SOC나 FPGA에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단축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개발자 수급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고요. OpenCL SDK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과 디자인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OpenCL SDK, 알테라 OpenCL SDK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테라가 제공해 드리는 HDS의 어떤 툴의 전체적인 어떤 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테라 OpenCL SDK만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쿼터스라든지 여타의 다른 뭐 EDS라든지 이런 툴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운로드는 뭐 받아보시고요. 하지만은 이 쿼터스 그 라이센스하고 OpenCL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대충 OpenCL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정도, 쿼터스 같은 경우에는 $3,000 정도의 어떤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와 리눅스 버전이 동시에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64비트 버전을 저희들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라의 오픈시의 SDK는 다음과 같은 어떤 구성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프라인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AOC라고 불리는 컴파일러인데요. 이 AOC 컴파일러는 사용자가 정의한 커널 파일을 가지고 커터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실제 FG 디자인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AOCL이라고 불리는 어떤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드 검증, 그 다음에 어떤 그 보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해줄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라이브러리. 호스트 사이드에 내가 이제 호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피처 익스프레스 통해서 데이터를 무빙한다든지 데이터를 다시 들고 온다든지 이니셜라이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시엘 표준에 맞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알테라가 같이 당연히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디자인 이그젠플은 현재 알테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의 12가지 정도 이상의 디자인 이그젠플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직접 바로 운용이 가능하신 디자인 이그젠플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라 홈페이지에 오픈시엘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런 어떤 디자인 이그젠플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라의 오픈시 SDK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시고요. 대략 1000불 정도의 가격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액시오스에 어떤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판단하에 60일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해 드리기도 합니다. 알테라 프리퍼드 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알테라의 대표적인 어떤 커스터머분들 대부분들은 알테라 칩을 구매하신 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디바이스를 설계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픈시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지금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참조하실 만한 어떤 보드라든지 직접 사용하실 만한 보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보드들을 알테라의 어떤 서드 파티 벤더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웨어라든지 PLDA 같은 어떤 회사 날라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알테라 프리퍼드 보드라는 어떤 마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쿼터스 라이센스하고 SDK, OpenCL SDK에 대한 라이센스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 되는 어떤 FB 보드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론 SoC 키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라텍 보드하고 뭐 비트웨어 보드, PLD 보드, 테라시 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오픈시 디자인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셋업 같은 경우에는 뭐 쿼터스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컴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리눅스 치면은 GCC 같은 것을 설치하십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아오시는데 구매하시거나 로컬 FA 분들한테 여쭤보시면은 문의하시면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드 관련된 패키지는 AOCL이라는 명령으로 설치하시게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떤 GPU에서 개발하시는 거와 거의 유사하시고요. 중간에 AOC로 어떤 컴파일 하시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 호스트에 컴파일 하시는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OC로 컴파일 하시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들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은 성능 지표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퍼포먼스 면에서 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PCIe Express 385라는 날라텍 보드가 있습니다. APB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OpenCL이 지원되는 보드죠. 지원된다는 표현보다 OpenCL을 할수 있는 보드입니다. 그랬을 때이 퍼포먼스 면에서 저희들이 5.2GB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 자체가 조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퍼포먼스 퍼 와트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 옵션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식 시장, 파이낸셜 시장 쪽에서 많이 쓰시는 어떤 알고리즘 처리가 있는데요. 코드가 이그젠플 코드로 저희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케플러, 거의 그 오픈CL이라든지 CUDA에 그 특화돼서 나오는 칩이 있는데 그 칩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파워 소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퍼 와트로 따져봤을 때는 5배 정도의 어떤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 이런 파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래도 24시간 동작을 하는 어떤 칩들이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칩의 어떤 노화, 실제로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오픈CL 사용하시는 어떤 풀리 24시간 돌리시는 분들 말씀 좀 들어보면은 흔히 뭐 농담 삼아서 뭐 2, 3년 안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좀더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온 CPU 비교했을 때는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죠. 도큐멘트 필터링이 있습니다. 도큐멘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도큐멘트 서치를 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죠. 오픈CL 사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여기서 비교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테슬라하고 또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파워 소모 면에서 5분의 1 정도,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입니다. 예, 10분의 1 정도의 어떤 파워 소모, 예,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아무래도 인테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의 어떤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테저 부분이 약간은 좀 DSP나 아니면 어떤 그래픽 카드에 비하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리아 10 시리즈라든지 스트라티스 10 시리즈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한 다음에 나올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전력 소모 면에서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정도의 퍼포먼스 퍼 와트가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 일본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스미스 워터맨이라는 알고리즘을 처리하시는 부분도 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멀티펑션 프린터 일반적인 어떤 팩스머신하고 같이 묶여 있는 어떤 그런 프린터에서 예, 예를 들면 RGB 데이터를 CMYK 데이터로 뭐 변환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획기적인 어떤 성능 향상, 그러니까 최대 40배 정도의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레이트레이싱 데모를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해드리기 전에 이 레이트레이싱 데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데모는 일단 SoC FPGA상에서 이제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SoC FPGA에서 OpenCL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뭐 아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어떤 그 주제는 어떤 광원이 있고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라이트 소스에 의해서 빛의 변화, 물체의 어떤 그 색깔의 변화를 이제 실제로 그 계산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실제 구성은 여기에 사이클론 5 SoC 키트와 그다음에 노트북. 사실은 이제 이 이더넷이 필요한 이유는 그이 이더넷을 통해 X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그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려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사실 뭐 없어도 스스로 동작을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 CPU에서 처리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FPGA 통해서 처리하실 때그 최종적으로 어떤 47배 정도의 어떤 그 성능 향상의 효과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이트레이싱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드가 사이클론 5 SoC 보드입니다. 지금 현재 동작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사이클론 SoC의 키트, FPGA의 파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 레이트레이싱 데모를 위한 FPGA 로직과 소프트웨어 코드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의 어떤 그 파워망으로 어떤 구현하는 부분들을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지금 이더넷을 통해서 X윈도우로 화면을 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현재 CPU 파워만으로 지금 칼큘레이션해서 지금 화면을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죠.
예. 이어서 FPGA를 통해서 가속한 어떤 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쾌적하게 칼큘레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그 데모는 그 호스트 사이드와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가 한 칩상에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작은 어떤 보드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M의 어떤 그 시퀀셜한 어떤 알고리즘 외에 패러런 데이터는 FPGA상에서 당연히 이제 가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그 하드웨어 랭귀지에 대해서 많이 아실 필요 없이 뭐 거의 모르셔도 되겠죠. 모르셔도 알트라 SoC FPGA 사용해서 어떤 그런 알고리즘 처리가 가능하시다는 걸 갖다가 예제로 보여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알트라의 OpenCL SDK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패럴하게 알고리즘을 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OpenCV라고 불리는 표준화된 어떤 이미지 처리, 화상 처리에 대한 어떤 표준을 알테라 SoC FPGA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OpenCV는 현재 자료가 많이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알테라의 직접적인 제품이 아니고 서드 파티 제품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좀 제한되는 점이 있다는 걸 미리 좀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테라의 그 SoC FPGA로 구현된 OpenCV CV 임플리멘테이션은 지금 IPtronics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어떤 회사에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OpenCV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OpenCV는 Open Compute Vision의 어떤 약자로서 그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그 비디오나 화상 처리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들을 표준화시킨 그 라이브러리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나 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CPU의 어떤 온전한 성능으로 구현이 되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이것들을 OpenCL을 OpenCV로 구현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엑셀레이터를 갖다가 구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IPtronics가 그 부분들을 OpenCV 표준을 OpenCV 함수를 로직에서 엑셀레이트해서 사용자는 실질적인 OpenCV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서 엑셀레이팅 되는 거는 FPGA 통해서 엑셀레이팅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한 게 IPtronics의 OpenCV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도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분석, 그 다음에 그 물체 인식, 그 다음에 모션 분석,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어떤 전반적인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예를 들면 ADAS, 오토모티브 쪽에 ADAS라든지 보안 쪽, 예를 들면 뭐 센트리 머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어떤 물체가 이동하고 있을 때그 부분을 따라가서 계속 찍게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메디컬 쪽이라든지,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 대표적으로 뭐, 불량 제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OpenCV는 어떤 비디오 관련된, 완전히 어떤 증명된, 혹은 어떤 오티마이즈된 그런 함수들을,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함수들을 FPGA에서도 엑셀레이트할 수 있도록 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IPtronics사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리얼타임의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OpenCV의 함수가 OpenCL에서도 구현 가능하고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성능적인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방식 어떤 기존에 어떤 설계된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유리한다고 하실 때 다시 사용한다고 하실 때는 OpenCV도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tronics 사에서 OpenCV를 사용할 때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림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HPS, CPU 파트죠. CPU 파트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버스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버스들은 이 IPtronics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버스고요. 그 플렉스 ATM이라든지 뭐 플렉스 ATM 라이터, D 리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AXI 뭐 이런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외에
보시면은 DSP 코어 이 부분이 실제로 OpenCV 코드가 동작하는 코어들이죠. 이 코어들도 같이 IP토리닉스가 특정 함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FJ 파트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이해할 필요 없이 이걸 갖다가 나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라이브러리상에서 기본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현된 부분들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OpenCV를 어떤 코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 코드들을 그대로 쓰시면서 컴파일만 다시 해주시고 MVJ 이미지를 새롭게 내리시면은 동작이 가능하신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업체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면은 OpenCV가 좋은 건 아는데 나는 기존에 그러니까 그 업체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존에 어떤 그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독자적으로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게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입맛에 다 맞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OpenCV를 써서 가속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OpenCV는 그 OpenCV 중에서 여러 함수 중에서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다 쓰시고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라이브러리가 이 부분이 내가 굉장히 옵티마이즈 돼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기존의 ARM의 그냥 일반적인 ARM 코어로 CPU에서 그냥 동작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ARM의 네온 같은 걸 사용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네온을 통해서 어떤 그 패러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OpenCL 아까 말씀드렸던 OpenCL을 통해 가지고 OpenCV와 OpenCL을 동시에 한 로직상에서 구현을 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은 어떤 성능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OpenCV와 OpenCL이 동시에 가능하신 부분들.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떤 로직에 대해서 새롭게 같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FJ상에서 구현 가능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미 검증된 OpenCV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테라의 어떤 제품이 아니고 서드 파티의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걸 좀 양해 드리고요. 이 외에도 저희들이 공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많기 때문에 저희 FA 분들께 연락을 취하시면은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긴 시간 웨비나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